제62회 철룡문화제를 결산하는 철룡문화제 정기총회가 2024년 1월 23일 오전 11시부터 함양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정유근 사무국장 이사회로 성원보고 개회선언 국민의례 인삿말 축사 감사보고 제62회 운영실정 및 결산보고의 건 통과 제63회 기본계획안 및 예산안의 건 통과 제62회 성과보고 및 개선사항 용역 결과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이창구 위원장은 인삿말에서 작년 철룡문화제에는 시작과 동시에 3일간 비가 내려 실제로는 2일간 행사로 진행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이것을 바탕으로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진병령 군수도 축사를 했다. 제63회 철룡문화제는 5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상림공원 일원에서 다양한 공연과 경연, 체험,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열릴 예정이다. 또한 함양체육대회와 함양예총제가 함께 열릴 예정이라 좀 더 다양한 행사가 될 듯 하다. 이외에도 정유근 사무국장과 박태성 사무간사가 사퇴하고 정세윤 신임 사무국장이 사무간사를 겸해서 이창구 위원장을 보좌한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철룡문화제 정기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시어 정면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대여 경례! 바로 이하 의례는 청약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창구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해서 이 금년도 처음 만나는 자리에 조금 송구스럽게 자리였습니다. 어쨌든 지난 한 해에 철룡문화제를 치르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이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아쉽게도 지난 해는 여러 가지 일기 관계가 5일간의 행사분에 처음 시작과 동시에 3일간 비가 오는 바람에 조금 우리가 바랬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아쉬움으로 되게 끝을 맺은 그런 행사였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일이 풀리지 않도록 일자도 잘 그걸 하고 또 내용도 충실하게 해서 국민들이 다 같이 즐기는 우리 철룡문화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안고 오늘 이렇게 총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글자 그대로 이 청룡이 안는 큰 꿈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청년이만큼 오늘 좋은 공연들 많이 내주시고 근데 이 금년에 이렇게 출발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도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주관하는 군청의 주무과인 문화감가에도 금년 초 인사의 동의로 인해서 과장님이와 기장님들이 바뀌셨고 또 우리 금년의 행사도 여러 가지 체육회 우리 안병명 회장님 예총회 이 강정갑 회장님께서 이렇게 의견을 모아주셔서 우리 철룡문화제와 같은 기간에 행사를 하면은 좋겠다는 그런 데 동의를 해주셔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 행사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직 확정은 된 건 아니지만 KBS 전국 노래자랑이 우리 함양에서 하는 걸로 거의 아마 가닥이 잡혀져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기를 우리 문화재와 같은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군수님과 이렇게 관계되시는 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천령문화재가 사실은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행사 중에 큰 것이 두 개 있습니다. 산삼축제와 우리 천령문화재인데, 천령문화재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소득하고 연결되는 그런 축제는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다 많이 동참을 해서 서로 소통하고 같이 즐기고 이렇게 의견을 나누는 그런 화합의 축제가 우리 천령문화재입니다. 그리고 이 산삼축제는 우리 산삼농가들이나 우리 군에 있는 생산농가들이 소득을 높이는 그런 축제이기 때문에 축제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년도 행사도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맞춰서 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첫 모임에 오셨는데 우리 이번에도 우리 이동의 군중장님도 새로 오셨고 또 몇 분이 새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제 인사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오늘 그 군수님 오셨으니까 군수님 인사 말씀, 새해 인사 말씀을 듣고 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우리 김병명 군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상황에 잘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문화예술인들과 우리 촬영관리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예술인들의 장이 크기도 했습니다. 오늘 정기총회에서는 지난해 좋은 성과를 바탕으로 또 잘못된 점들은 개선할 수 있는 회의가 되어서 보다 더 나은 올해 축제를 준비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지난해 하면서 느끼셨던 문제점들은 면밀히 점검하고 검토해서 올해는 더 발전된 축제로 성화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촬영문화재가 함양할 뿐만 아니고 경상남도에서 문화예술축제로 선두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올 한 해 시작해서 1월이 이제 하순으로 접어들지만 청룡해인 갑진년 새해 우리 함양군의 문화예술체육인들이 더욱 빛나는 한 해 만들어 가시길 소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촬영문화재 정기총회 안건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는 이창구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앉아서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예, 총 임원 76명 중 33명 출석과 위임 16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 의원 상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넘겨드린 자료에는 의원이 4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감사 보고와 3개의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데 먼저 감사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보고는 김철유 감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감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위는 촬영문화재 철관 제12조 4개의 촬영문화재 보조금의 회계 및 업무 전반에 걸쳐 2024년 1월 5일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결산감사입니다. 보조금 총 수입 5억 838만원, 총 지출액 5억 838만원, 결산에 대하여 보조금 통장과 증빙 서류를 대조 검사한 결과 결산서와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지 절차입니다. 수지금리서 및 증빙서류와 예금 통장을 대조 검색한 결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거래되었고 행정관리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지적 및 개선사항입니다. 촬영문화재원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 등 증빙서로 미비시 추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것과 행사 관련 업체 정산에 필요한 자료 및 기한 내 미제출 시 추후 참여에 대한 제외사항을 검토할 사항과 사회단체 등 지원금 집행 시 항목에 알맞게 지출할 것을 이 세 건을 지적사항으로 지적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조금 감사보고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자체 감사 보고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감사회의는 천연문화재 정관 제12조 사항에 의거 천연문화재 자체 운영의 대개 및 업무 전반을 2024년 1월 5일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결산 감사합니다. 자체 운영비 총 수익 3,353만 9,465원, 총 지출 3,062만 1,010원, 유월금 275만 9,035원의 결산에 대하여 자체 운영비 통장과 증빙 서류를 대조 검사한 결과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정기연탁금 1억 9,100만 원에 대하여 이원료의 명의로 명의의 계좌로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추진 결과서 및 증빙서류와 예금 통장을 대조 검사한 결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거래되었고 행정관리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지적상 개선사항입니다. 분담금 미납부 회원님의 사후조치권을 지적하였습니다. 총 연소 76명 중 회비납부 위원이 26명입니다. 총 44.1%밖에 지금 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무국에서 인건비도 제대로 줄 수 없는 이런 상황이어서 사무국 인건비가 매일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 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 사항 없으십니까? 네. 예. 감사는 이제 업무가 완결된 걸 감사해야 된다. 이결된 걸 감사하는 게 맞나요? 이결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 회비를 만들지 않다는 제가 알려드려야 다 납부를 못 받았는데 감사보고를 해버리면 미결된 것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을 감사해서 보고되는 부분이지 완결시킨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의 권한을 완결시킨 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보고를 그 부분은 업무를 집행하는데 이게 완결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그 위원님들의 이 업무 납부금이 다 완납이 안 된 상태니까 완납을 빨리 해달라는 건의 지적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것이 감사 보고를 했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끝나고 이게 회계 처리가 다 뭐 이걸로 해서 어떤 뭐 실손 처리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제 보면 국장님으로 사무실을 안 했는데 그러면 모방도 회의를 내라고 이런 부분이 자꾸 있습니까? 국장은 딱 보관된 국민을 발송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서울 재무팀 몇 번 보냈어요? 한 번 보냈습니다. 한 번? 네. 그리고 문제를 보내가지고 지금 뭐라고 이만큼 회의를 했는지 아닌지 체육회장님은 그 당연식이기 때문이고요. 네, 네, 네. 우리 안 위원장님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그거는 의무 부담금인데 이게 강제 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돈 내라 가는 거 쉽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에 공식적으로 한번 하고 그 외에 자꾸 독촉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서 그랬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실적상 없는 부분은 총 연소만 이렇게 76명만 이렇게 정해놓으시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회비를 납부할 수 있는 인원으로 좀 줄여주실 것을 지적사항으로 넣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무국에서 뭐 그것을 받는 식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연락하기 힘든다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해야 시키달라는 부분으로
부분을 지적한 부분입니다. 우리 문학단체에서는 1년 연말에 끝나면 정상이 안 되니까 빨리 납부해달라 독촉을 해요. 회비로 완납해야 정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무화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라서 문학단체 회원 들고 내 취업은 탈감 될 건데 그 회비 내라고 독촉하는 건 그게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철강문화재위원회 위원들의 의무는 회비를 납부하는 거죠. 그걸 정안에 넣든지 해가지고 하여튼 조사해 주실 것을 지금 예. 지적사항 한 부분입니다. 그거는 제 생각에도 정안이 있든 없든간에 분담금만큼은 우리 사무국에서 신경을 써야지 처음에 안도한 대처하기 전에 분담금 납부 안내 공문하고 그 이후에 정안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좀 처음에 이제 행사를 끝나면 정산하시고 미나방 위원회에 대해서 안내 공문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가지고 어떻게 보면 총회를 앞두고는 독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뭐 물론 안 내는 이용인들도 문제가 계시지만 어느 정도 계속 안 내신 분들은 정사 정리 다 필요가 있고 한국에서도 대비민학에 대해서 독촉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뭐 의원님들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은 이 돈 내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말하기가 곤란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한데 공식적으로 연초에 한번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연중 한 2회 정도는 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 부담금이 위원장 100만원, 위원 또 위원장 30만원, 위원 1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 금액이니까 그렇게들 하시고 사전에 두 번, 세 번 그게 안 나가는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답변 되셨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안부터 그건데 사실은 그 제3의 이 62의 운영실정 결산 보고 의견과 63의 기본계획 예산 의견이 있는데 제 마지막으로 62의 성과 보도 및 개선사업 연구 용역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은 62의 성과 보고 및 개선사업 연구 용역 결과를 먼저 보고를 드리고 위에 있는 안건으로 들어가는 게 어떨까 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바꿔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62의 성과 보고 및 개선사항 용역 결과 발표를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용역 회사에서 나와서 발표해 주세요. 위원님 잘 반갑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철강문화재 평가부서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연구명령을 받게 된 아우리의 김미리라고 합니다. 최대한 간결하게 요약법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반 최종 보고회과는 보시는 바와 같은 목차로 진행되겠습니다. 연구개혁, 내외 공연한 분석, 그리고 철강문화재 문화 및 진단, 철강문화재 개선 방안 연구, 마지막 부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리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앞에 부분은 조금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고 오늘 보고드리는 부분은 철강문화재 개선방안 연구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개요 부분에는 연구 배경과 목적 그리고 저희 필요성과 범위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한번 훑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외부 현황 분석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잡았었던 분석 자료가 전년도에 61회, 62회에 준하여 보시는 바와 같이 분류별로 분석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사항으로는 뒤에 보시는 바와 같고 저희 학연분에는 이미 정말 많은 좋은 축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축제들과 우리 종합예술문화축제 철령문화재와의 참여성을 두기 위해서 기존 저희 축제 사례들을 한번 분석을 간략하게 해보았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문화관과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관광 트렌드를 알아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작년이었었죠. 62회 때 진행됐었던 문화관광 트렌드를 통해서 저희가 2024년을 예측하고자 했습니다. 키워드를 보시면
2023년 트렌드가 소규모로 시니어 세대들이 주목되는 행사가 많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시니어 합창단이라는 이런 것도 진행되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로 웨이스트나 플러그인 등 환경 효력에 대한 부분들이 확산이 되었고, 마찬가지로 환경 이슈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고, 온라인 여가 활동에 대한 정보가 강화됐으며, 하단에 보시면 당일 여행이라든지 장기 체류 여행에 대한 수요가 조금 양호화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워케이션이 좀 많이 확산화됐고요. 웰니스나 레저 여행 그리고 가치 소비 이런 키워드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테마별 여행 트렌드 같은 경우는 로컬 여행이 강조되었고 아웃도어나 레저 여행이 증가, 그리고 농촌, 친환경, 체류형 관광, 취미 여행들이 돋보이는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촬영문화재 현황 및 분석 부분입니다. 보시면 저희가 그 행사 인력과 인력 부분 정리를 좀 해보았는데, 제일 큰 이슈는 아무래도 촬영문화재라는 명칭이 2019년도부터 모범됐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62회때 진행됐었던 촬영문화재 행사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에 대해서도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앞서 드린 화면에는 조금 지금 깨지는데 아마 받아보신 자료에는 있으실 겁니다. 페이지 프로그램 앞부분 한 번만 보시면 내용이 있습니다면 한번 훑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그리고 분석 부분은 첫 번째 프로그램 분야하고 두 번째 홍보 분야 그리고 홍보 분야하고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부분들은 모두 62회 때 진행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본이라고 생각하시고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 근접 사례를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위원님도 혹시 개천예술제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네. 가까운 그 저희 어찌 보면 벤치마킹 하신 요소가 좀 많았습니다. 개천예술제가 행사 종류로 따지면 문화예술 등용 종합축제라는 평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지역축제를 좀 선고가 보았고요. 여기에 대한 요소로는 역사예술공연대회를 굉장히 조금 상당히 개최를 했고, 그리고 연계행사로 이미 아시겠지만 남강유등축제하고 K-드라마 페스티벌이랑 같이 동기간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극대화시킨 관광객들의 수요를 충족시켰고, 마찬가지 예산 부분에서도 좀 많이 돋보이는 사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구미 라면 축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국내 최대의 라면 생산 공장이 구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적인 부분을 접목시키고 여기에서 강조되어야 되는 부분은 오른쪽에 보시면 캐릭터가 있습니다. 저렇게 캐릭터 같은 걸 활용하고 슬로건을 굉장히 좀 온라인으로 홍보를 많이 했고요. 즉 홍보 마케팅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강조된 사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개선 방안 부분입니다. 일단 저희 촬영문화재의 비전은 보시다시피 단계별로 도약하는 걸 목표로 좀 잡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른쪽 편에 보시면 촬영문화재라는 축제를 통해서 자연문화, 역사, 자원을 모두 활용을 한 역사적인 문화예술 도시로 가보자 라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잡았고요. 이에 따른 추진 전략은 지역 활성화 방안, 그리고 교육계획 확대 방안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64번 때는 이 다섯 가지의 키워드를 도출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실적인 실행 계획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표 프로그램을 지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비 행렬이 있는데 이걸 조금 더 강조시켜서 퍼포먼스적인 부분을 좀 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한양 국민들 개원을 참여하는 부분에서 62회 기준으로 국민 참여 비율이 한 35%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두 배를 좀 높여서 국민 참여율 자체를 70% 목표로 잡아서 여기에 대한 전략적인 수치를 결과로 내야 될 것으로 설명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화면이 지금 조금 그 그래픽 부분에서 깨지는 것 같은데 그 두 번째 한번 봐주시면 페이지가 두 번째 민간 협력관계 구축 부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적인 부분과 그 다음 협업책을 어떻게 구축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고,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은 투어 패키지를 단독적으로 촬영문화재의 것만으로 만들자라는 기획 부분 필요하고요. 그 다음 지역상 생활할 수 있는 위민 이벤트를 도움으로써
차별성을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운영 전략 보안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미 저희 철강문화재 이대로 조직위원회는 굉장히 탄탄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력을 갖춘 실무진들을 좀 구성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제 내부 지역 예술인들도 꾸준한 교육이라든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자원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홍보 마케팅 강화 부분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의 전력문화재는 오프라인 쪽으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역신문사라든지 또 간행물, 간단한 리플렛 정도로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개천예술제도 마찬가지고 구미라면 축제도 마찬가지고 슬로건이라든지 캐릭터, 쉽게 말씀드리면 브랜딩이라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마케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체험 프로그램 증평하는 방법입니다. 국민 참여를 확대를 시키려면 어쨌거나 국민들이 실제로 참여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듣고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사적인 부분은 제가 뒤에 가서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었던 실행 계획 부분은 좀 현실적으로 잡아봤습니다. 기존 프로그램에 대해서 17개 실천 과제로 나누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2024년 올해 제안 프로그램까지도 기획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평가랑 발표를 통해서 선순환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체계를 잡아야 할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면 상림숲에 굉장히 좋은 힐링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힐링 글램핑을 계획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안건, 그리고 요즘 한창 트렌드인 숲속 차박 이 부분, 그리고 선비야행이라고 해서 밤길을 걸으면서 상림공원의 어떤 좋은 풍미를 마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만들어 보았고, 그 다음 천년의 숲 북토크라는 네이밍으로 한번 기획해 보았습니다.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는 이제 우리 최치원 선생이라든지 철역문화재에 대한 역사를 알 수 있는 기회를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음악관쪽 해설 쌍 프로그램이고요. 일단 우리 상림공원에 대한 역사를 국민들이 실제로 돌아보면서 스태프 랠리라고 해서 도장을 찍으면서 그 장소를 꼭 가게끔 만드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지금 전 지역 축제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벤트인데요. 한번 저희도 제안을 해보았고, 그 다음에 함께 완성하는 휘호라는 부분, 그리고 그 위원님들 인스타그램 아시지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그래버블 스팟이라고 해서 포토죠, 포토스팟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쪽으로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문화관광 축제 평가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일부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철역문화종합예술축제를 활동하기 위해서는 일단 문화관광 축제로서의 지정되는 부분이라든지 예산 편성 부분 이런 것들이 하나로 같이 이루어져서 총체적으로 평가 분석이 이루어지고 또 정확한 목표를 현실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총괄체계나 운영 절차까지도 혹시 시간이 되시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그 질문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의 기간은 두 달 2개월로 설정이 되어 있어. 예예. 아닙니다. 2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62획 때에 지금 요 보고 자료에는 나와 있지가 않은데 저희 종합 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혹시 저희 실무진 연구원이 대신 답변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현대 기준으로 해서 2023년도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별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용역 자체는 종합적인 어떤 이 군에 대한 여건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한 개선 방안에 대한 인구 용역이라기보다는 그 현행대로 진행이 되었던 철령 문화재에 대해서 그간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썸머리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올해 열리게 되는 철령 문화재에 대한 개선을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중간고 때 나온 설명드렸는데 사실은 저희가 여기서 수치적인 다 기억 못합니다만 숙박업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파악을 했었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보완해서 개선 방안에 삽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한양 상림공원이나 또 이 제치문 공원이 있는데 제치문 선생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인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금 외국인을 갖다가 초청한다든지 어떤 관광객들이 유치하는 이런 부분도 전혀 개선 방안에 한마디도 안 나가 있는데. 이제 전체적인 그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방안도 있지만 앞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철령 문화재에 가야 될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좀 거시적으로 제안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건 좀 빠져 있다라는 말씀 좀 먼저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기박이 저희 방안의 어떤 큰 틀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내부적으로 국민들의 참여율을 더 높이고 또 외부적인 관광객을 끌어들이자라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철령 문화재 어떤 전통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외부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어떤 수요 부분도 있겠지만 내발적으로 좀 이렇게 한번 분발해보자. 여기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아마 철령 문화재 위원회 여러분들이 있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을 통해서 저희가 의견을 듣고 재중사업 정리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 축제들의 행사들이 상인 숲을 주변으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만 숲을 그냥 건너서 내다보는 쪽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장소적인 특성을 감안을 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이 콘텐츠를 철령 문화재 어떤 대표적인 브랜드화 시키는 것까지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반대하시는 분이 설명을 갖다가 충분히 잘 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공장 철령 문화재가 앞으로 규모도 많이 커지고 상당히 발전 방향을 좋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숙박이라든지 외국인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왜 안 그럴까 했어요. 이 부분에서 제가 그 말씀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컨설팅이라는 게 자기 집 기능을 가지고 저희들이 5월달부터 행사를 참여를 해서 그때부터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개선을 찾아가고 서로 고민하고 오더라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약간 좀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행사가 끝나고 이분들의 컨설팅을 맡기는 거였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방법을 지시해 보는 게 좋지 않느냐, 시간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진행된 부분이 있으니까 약간의 다소의 뭐 좀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이 있긴 한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필요하다는 그런 지위로 하게 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뭐 나중에 저 연장님이 진행하시면서 부분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아쉬워서 이제 오랫동안
이 사실은 이 영역 그 보고를 하게 된 게 지난해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일간 비가 오는 바람에 행사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5억이라는 예산이 예정이 되는데 그 예산이 예, 결산을 하고 보니까 그 잔여 부분이 있었어요. 잔여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 잔여 부분을 그 반납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또 반납을 하는데 따른 금년도 예산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중국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은 그 예산만큼을 효율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이렇게 예, 서로 협의를 하다가 나온 게 그러면은 금년도에 있던 행사를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는 용역을 의뢰를 하자 그래서 내년도에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 나와서 이걸 급하게 용역을 하는 바람에 사실은 우리 박태성 사장 이야기대로 행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쭉 끝날 때까지 함께 동행을 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부분 보완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역 보고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한 게 행사 시작 5월달 시작 채 두 달도 안 남겨두고 이게 임무를 받는 바람에 제대로 이 파악도 안 된 상황 속에서 진행을 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고 금년에는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이러한 영역 보고 결과도 말씀을 드리고 또 영역 보고 자료에서 누락된 부분도 챙겨서 금년에는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합되니까 나중에 예산 문제가 나왔을 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고개를 좀 많이 좀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자료는 63회 기본계획안 및 예산안 이 자체 기금을 포함한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은 사무장도 예, 63회 전용문화재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 방향이나 행사개요 축제 연역 요거는 유인부를 참조해야 되겠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제 63회 전용문화재 예산안은 총 이제 5억을 예산하는데요. 자, 제시의 공과금, 그 행사, 뭐, 이걸 쭉 보시면은, 유인을 참조하시면은, 이게, 예비비까지 포함해가지고, 500만원 행사 진행 예비비입니다. 그래서, 이래가지고, 보면은, 5억의 예산이 이렇게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유인을 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력본의 자체 운영비는, 자체 운영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3년에 이월금이 279만035원 이월금이 있고 그리고 또 전기예탁금 이자수입이 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스임대료 이거는 예산안이니까 이제 기획안입니다. 확실한 저게 우리가 이제 그 용역을 통해서 확실한 그 그게 계획이 나올 때 이게 제대로 아마 기획안이 잡히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회 분담금이 이제 원래 전번에 이야기했던 대로 많지만은 41%밖에 분담금이 이제 수입이 안 돼서 이렇게 지금 500만원을 잡아놨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분담금을 되도록이면은 다 거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이 금액이 또 상향 조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조금을 600만 원으로 이제 책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전기연탁금 중에서 한 3천만 원 정도를 사무국 운영 기금으로 이렇게 조성을 하면은 사무국에서 운영하는데 더 수월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익 8천원 해가지고 5,116만 7,035원을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은 이렇고 지출을 보면은 이제 또 사무용품 구입비, 회의 간담회, 사무 인건비, 출장비, 복사기 임대료, 소방 등 신청비 호환, 제세 공과금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월급이 한 400만 원 정도 이렇게 또 2024년도에 2025년도로 넘어갈 그런 금액이고요. 그래서 총 5,116만 7,035원을 이렇게 예산안을 잡아봤습니다. 예, 저 사무국장이 방금 보고드린 대로 24년도 예산과 자체 운영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2024년도 소요 예산 및 세부 집행 내역에 대한 부분은 그것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공과금, 행사 진행비, 체험 용역비 해가지고 분야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아마 감안을 해서 계산 편성을 해놓은 것 같은데 쭉 훑어보시고 의문한 사항 말씀을 해주시고 해주십시오.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 예산 및 세부 집행 내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5억 838만 원, 그리고 이제 군비가 5억이고 자부담이 538만 원이 되겠습니다. 538만 원은 수입은 내년에 우리 소망금 수입이 83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걸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비 세부 집행 현황을 보면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제세 공과금이 353만 8,160원, 행사 진행비 3,274만 5,000원, 체험 용역비 2,262만 4,000원, 초청비 2,180만 1,600원, 교통 경호 용역비 2,178만 원, 홍보비 5,421만 2,600원, 회의비 126만 원, 주간단체 지원금 5,550만 원, 그 단기 근로자 인건비 1,004만 원, 그리고 행사 진행 급식비 2,551만 5,880원, 부대 시설 설치비 1억 2,536만 100원, 그리고 부대 장치 용역비 1억 1천만 원, 그리고 성과 보고 및 개선사항 및 컨설팅 용역비가 1,559만 6,898원, 그리고 부대 경비가 16만 8,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금액을 합한 결과가 5억.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 그리고 이제 예, 우리 자부담은 이제 자부담이 우리 그 전용문화재 그 소망금 수입비가 838만 원 중에서
최고 수령자 꽃, 및 꽃과, 꽃다발 구입비가 15만원 들었고요. 성과보고 및 건설 생산 건설 용기피로 우리 용기피가 모자라서 이게 823만원이 그렇게 같이 우리 올라갔습니다. 보고드린 내용대로 현재 5억 이상의 이 자료를 사전에 참 이게 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나누어 드리고 검토를 해서 뭐 이렇게 질문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늘 이 우리 관행이 뭐 회의 당일날 이렇게 자료를 나누어 드려서 제대로 이 심도 있는 이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다는 것. 예, 신청자님. 2023년 젊은에 대해 자체 운영기 결산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해 관련에 우리가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늘...